Sure.
걸어
애절한 보이스가 인상적인 희일 씨의 무대였습니다. 가수 중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작사나 작곡을 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무대는요, 이민구 싱어송 라이터의 무대입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많은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년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싱어송라이터 이민구 씨의 무대였습니다. 기타 연주와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우리 이민구 싱어송라이터. 너무 오늘 멋지게 입고 나오셨죠? 네. 다음 찬양은 권하나 씨의 무대입니다. 우리 권하나 씨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경찰 방송에 달려온 권하나 씨의 무대에 이어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랑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좋지만 찬양을 듣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귀가 어두우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멀리 있으면 또한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멋진 가수님들 많이 출연했잖아요. 귀를 활짝 열고 아름다운 소리에 오늘 귀 기울이는 그리고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스키 보이스의 주인공이시죠. N.E. 김나은 가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름 앞에 N.E. 이니셜이 붙었잖아요. 그것은 더 나은, 김나은, 나은이라는 여 가수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실 거죠? 애니, 김나은, 토끼타 가수님 오늘 모셨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이어집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있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 윤지영 목사님 2019년에도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주시고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는 우리 권하나 지문에 다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뿐이네.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넘어지면서도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권한하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권한하씨의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는 이민구 싱어송라이터와 희일씨의 듀엣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기타 연주와 함께 찬양 이어집니다. 시리
활동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제 같아요. 삐죽한 마음은 부드럽게 가듬어주고 내 마음의 미운 마음은 가시고 어느새 아름다운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으로 채워주는 그런 치료제 같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우리 찬양과 생명 있는 행복 콘서트 송년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되셨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다 같이 출연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